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를,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3도 등 28도에서 33도 분포로 경주에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포항 블루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시는 자체 개발 사업을 통한 용지 가격 인하와 천억 원대 기금 조성 등 비상 대책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와 하천 주변 정비가 한창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은 대부분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1단계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 분양률은 극히 낮습니다. 1단계 사업 중 상업과 지원시설 용지는 대부분 분양됐지만 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률은 전체 면적의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그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또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땅값을 인하를 좀 하고 또앵커 기업을 또 유치를 하고 해서 포항시 흥해읍 죽천리 일대 조성되는 영일만사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7년 만에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6월에 니튬 2차전지 생산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시는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자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높이고 산업단지 자체 개발을 통해 용지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프로가 입주할 5만 평을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부지도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여의치 을 경우에는 시가 추가로 직접 조성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편 포항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기업과 자체 예산을 포함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경북 출신 선수 71명이 출전합니다. 포항 동지고 출신인 유도 곽동환, 경북 도청 소속인 수영 김서영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골프와 정구 우슈 등의 종목에서도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북의 인구수는 269만 1706명으로 전년보다 8692명이 감소하는 등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평균 연령은 44.3세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신구는 247만 1,231명으로 전년보다 9,326명이 줄어드는 등 2010년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이며 평균 연령은 41.7세였습니다. 사용구 해결료 해결 문제가 제 20대 국회 하반기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대 국회 후반기 정책 현안 자료집에서 원전대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용후 해결료 처리 기본 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사용후 해결료 발생량은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비용과 시설 확보 일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